안녕하세요. 저 이현우 감정평가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생소한 어떤 직업이어서 이제 좀 감정평가사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행정사는 아니고요. 그 감정평가사인데요. 제 소개를 먼저 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법대 출신으로 이제 동국대 법대에 나와서 쭉 이제 법만 쭉 공부를 하다가 이제 변호사 준비하다가 뭐좀잘안 되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이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그 직업을 이제 합격을 하게 됐고, 이제 감정평가사가 되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6년 차이고 이제 감정평가 법인에서 이제 이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제 감정평가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 뭐 이제 뭐 모든 물건에 대한 어떤 가치를 판정을 하고 이를 보고서로서 현출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게 되실 이제 행정 절차론 이라고 하는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1차에서 보시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행정법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총론, 그리고 이제 각론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법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이라고 하는 어떤 주체와 그 밑에 있는 국민들 사이를 관여하는 그런 법률을 말을 하는데요. 이 총론 안에는 일단 총칙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하는 행정작용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행정작용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이 절차, 그 다음이 구제. 라고 해서 이 구제는 돈으로 구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제거하는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과 관련되어져 있는 효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구제 수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배우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각론이 보통 토지 보상 아니면 이제 어떤 재정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 행정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 감정평가사는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행정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쭉 들어가서 이렇게 일단 저희가 이제 배워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하는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시는 행정 절차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절차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과 그 밑에 있는 부속 법령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조금 강의를 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부분을 조금 심도 깊게 배워봐야겠다라는 거고요. 행정 절차론 이것만 하시는 교수님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법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교수님만 계실 뿐이지, 행정 절차론 이걸 하시는 교수님은 없어요. 그래서 이 절차론을 보실 때 여기만 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행정 절차론 이라고 하는 그 파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파트야 라고 이제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12회 시험이 좀 안타깝게도 좀 이제 행정 절차론이 불이타가 좀 많이 나왔고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었다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 절차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 부분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만 하시는 분들을 이제 한테 배우기보다는 조금 이제 강사를 선택을 하거나 하실 때도 이 절차 전반을 알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법학에 좀 조예가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좀 선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는 답안지가 좀 특수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특수한 답안지 쓰고 있고요. 법무사도 특수한 답안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공단이라고 하는 그 답안지를 쓰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배워야 그 스킬까지도 좀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과목,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여기 절차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과목의 좀 특징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이제 100점으로 이루어진 시험 중에서 이제 40점은 저희가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60점은 약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약술형. 그런데 저희가 이제 약술형이라고는 하지만 이 약술형이 좀 사례에 표방을 해서 사례형처럼 생긴 약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험을 준비를 할 때는 요 40점 사례형과 60점 약술형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요거는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과 동일합니다. 행정사 실무법도 아까 들으셨겠지만 40점은 사례에서 나온다고 말씀 들으셨을 거고요. 60점은 이제 나머지 약술형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게 있습니다. 이 사례형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이 사례형은 혹시 저 뒤쪽에 안 보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위쪽에다 옮겨 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례형은 보통 행정절차법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어렵게 나온다. 이게 지금 행정법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많은 과목들이,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 뭐 변호사, 그리고 뭐 그다음에 감정평가사도 있고 행정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몇몇 과목들이 있는데 뭐 행시, 뭐 입시 이런 데도 다 행정법이 다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이 행정절차론이 이 전체 파트를 아울러서 가장 쉬워요. 근데 우리는 그 가장 쉬운 부분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특강이나 이런 걸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실 변호사 시험이나 이라든지 아니면 입시 이런 걸 비교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저희 시험이 상당히 어렵게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잘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누가 쓰든지 간에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이제 교수님들 수준은 눈높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쓰고 잘 써도 행시생이라든지 사시생이라든지 변호사 시험 준비생이라든지 그 어떤 누굴 데리고 오더라도 여기는 잘 쓴다는 느낌을 사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사례형이 나오는 건 정해져 있는데 점수는 짜게 나온다. 그래서 보통은 한 60% 정도만 이제 보통 받고, 이제 이거 이상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이 약술 안에는 어떤 법이 들어가냐면요, 우리가 이제 국민 제한 규정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들어가고요. 행정조사기본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행정규제기본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법,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총 여기 9개 법 중에서 8개 법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넓고 얇게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잘 쓴다 라고 하면 보통 80%에서 90%까지도 이제 획득이 가능하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좀 짤 거냐면, 이 사례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써도 못 써요. 누가 써도 성이 안 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만큼, 남들 하는 만큼만 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약술형을 기본으로 해서 많이 외워서 많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조금 한 줄이라도 더 쓰셔가지고 여기서 최대한 점수를 받으셔서 합격하는 그런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 파트 1 이렇게 뭐 토픽 1 요거 하나 외워가지고 가셔가지고 토픽 1이 나왔다 그럼 그것만 이렇게 막 이렇게 쓰는 약간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토픽 1과 토픽 4를 섞어가지고 뭐 하나를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토픽 3에서 구석탱이에 있는 부분을 길게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부분들은 좀 넓고 얇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막 이 토픽, 이 토픽, 이 토픽만 꼭 나올 것 같으니까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1번 토픽부터 100번 토픽까지 그냥 아 이건 이런 제도야. 저건 그냥 저런 제도야 라고 이제 읊조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여기에서는 가장 큰 전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빡세게 좀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약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남들보다 한 줄이라도 더 많이 쓰고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써보자. 그리고 그거에 바탕이 되는 것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아까 이제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기본 강의가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심화 강의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례형 모의고사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거냐, 공부를 해 나갈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에서는 저희가 이제 뼈대를 잡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대와 가장 중요한 정의 조항들, 그리고 이해를 일단 기본 강의에서 먼저 맞출 거예요. 그 기본 강의가 지나가게 되면 심화 강의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 나갈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약수를 다 잡아 놓을 겁니다. 즉, 살해는 이때 안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살해를 먼저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먼저 해봤자 남들보다 잘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살해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식을 좀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살해 때, 저희가 정말 그 살해만 제가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드릴 겁니다. 드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절차론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타기출을 중심으로 해서 사례를 잡아 나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저번에 12회 때 나왔던 거부처분의 사전통지라고 하는 어떤 논점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이제 행시에서도 2년 전, 3년 전에 출제가 되었었고, 입시도 작년에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던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험에서 무엇이 나왔는지를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논점을 잡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실전형 모의고사는 정말 실전에 맞게 이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스킬과 관련해서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써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때 여기 좀 배워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대 그리고 살을 붙이고, 그다음에 사례를 풀고, 마지막으로 스킬을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좀 동차를 위해서 오신 분들도 꽤 많다라고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차를 만약에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보통 이 심화하는 이 시즌이 1차 하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여기에 붙여서 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차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때 뼈대만 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내셔가지고 살까지 붙여서 미리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암기를 항상 뒤로 미룹니다. 저 작년에도 이제 기본 강의 맨 처음 시즌 들어와서 오늘부터 외우셔야 여러분들 나중에 울지 않아요? 라고 했는데, 그때 안 외우시고 계속 이제 재밌네, 역시 행정 절차는 재밌어, 막 이렇게 넘어가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너무 많아요, 이제 어떡하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 뼈대부터 외우고, 이때부터 암기하고, 이때부터 하나씩 이해를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싸움은 이제 뒤쪽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장 개강을 할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놀아요. 놀아야 그것도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놀고, 토요일부터는 정말 빡세게 하루에 한 논점, 두 논점까지는 우리가 암기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따라오셔야 마지막까지 이제 불이타 없이 잘 이제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만 드리면, 일단 저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이제 수험 기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해본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이제 단관화도 해보고, 아니면 펜도 바꿔보고, 약도 먹어보고, 운동도 별해보고 다 해봤어요. 수영도 해보고, 크로스핏도 해보고, 헬스도 해보고, 이런 체력도 길러보고 막 이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좀 수험과 관련된 좀 그런 이제 팁들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뭘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글루콘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알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공부는 사실 좀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남들처럼 이제 요거 하나만 외우면 그거 나오면 내가 이제 붙겠지라는 시험으로 이제 준비를 하기에는 저희 행정사 시험이 너무 이제 위상이 높아졌고 상당히 이제 좀 좋은 직업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저 정도를 걷지 않으면 사실 좀 힘든 그런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저희 오시면 이렇게 요거는 사실 저희 과목은 아닌데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단권화를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씩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의 논점에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이 논점은 이렇게 단권화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로 가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단권화 조금씩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한 노트만 들고 가셔가지고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저랑 같이 한번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시험은 항상 타깃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이해를 바탕으로 항상 이제 꼭꼭 씹으셔가지고 내가 툭 쳤을 때 이런 제도가 뭐야라고 했을 때 쭉쭉쭉쭉쭉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제 다 끝나고 뭐 궁금하시다든지 뭐 이거 보고 싶다든지 하시면 일단 말씀 주시면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단 제 소개는 여기서 이제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행정사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Thank you.